안녕하십니까.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에는 226개의 시군구가 있습니다. 이 중 서울시 강남구와 영등포구의 일자리가 가장 많습니다. 이외에도 서초구, 중구 등 서울시의 일자리가 1, 2, 3, 4위를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도시 영상에서 서울시의 압도적인 일자리 수를 확인하고 다른 광역시의 일자리 수에 관한 내용이 궁금해 오늘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알아보는 일자리 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순위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선정하였으며 인구수와 평당가는 행정안전부와 부동산 114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17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일자리 수는 7만 661개입니다. 인구수 대비 많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한 양질의 일자리가 대부분입니다. 고임금으로 인해 세종시의 아파트 평당가는 2,038만 원으로 서울시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위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일자리 수는 23만 5,650개입니다. 제주도의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3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혁신 도시를 기반으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5위는 울산광역시입니다. 일자리 수는 50만 6,899개입니다. 주요 일자리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형성된 2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반 자치시 중 가장 많은 인구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수원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연간 153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공장입니다.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 다음으로 높은 도시입니다. 14위는 광주광역시입니다. 일자리 수는 53만 7,822개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주요 일자리도 완성차 산업입니다. 기아 자동차 광주공장은 한 해 62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생산 능력의 1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62만 대의 생산 능력은 약 51초마다 신차가 한 대씩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13위는 대전광역시입니다. 일자리 수는 55만 6,297개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전형적인 소비도시로 서비스업이 80%를 차지하는 도시입니다. 1970년대 대덕연구단지를 시작으로 대전정부청사,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소재해 있는 거대한 행정도시입니다. 1인당 소득은 서울, 울산 다음으로 3위를 기록 중입니다. 12위는 강원도입니다. 일자리 수는 56만 5,568개로 광역자치도 중에 인구와 일자리가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강원도는 타 지역 대비 제조업의 비중이 크게 낮으며 관광업과 국방, 행정 등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1위는 충청북도입니다. 일자리 수는 62만 557개입니다. 청주시의 일자리가 26만 5,672개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수도권 규제의 반사이익으로 고부가 가치 산업의 비중이 높아 1인당 소득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LG와 SK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추가로 충청북도의 시멘트 생산량이 국내 생산량의 약 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위는 전라북도입니다. 일자리 수는 64만 6,651개입니다. 전라북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곡창지대로 농업이 주된 산업이며 공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에 매우 취약하여 1인당 소득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차 산업의 버팀목인 현대중공업과 한국GM공장이 군산시에서 철수하면서 더욱더 경제력 지수가 내려갔습니다. 9위는 전라남도입니다. 일자리 수는 65만 6,218개입니다. 전라남도 대부분의 일자리는 여수, 순천, 광양 3개 도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개의 도시가 전라남도 전체 지역 총생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개의 국가산업단지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철강, 조선업 등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8위는 충청남도입니다. 일자리 수는 81만 1,822개입니다. 충청남도는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인접하며 영호남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적 조건과
수도권 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는 대구광역시입니다. 일자리 수는 86만 6,599개입니다. 대구광역시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으나 섬유 중심의 경공업이 1990년대 위기를 맞으며 지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혁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경제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6위는 인천광역시입니다. 일자리 수는 93만 2,822개입니다. 인천광역시는 1960년대부터 국가정책에 의해 공업지대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때 조성된 산업단지로는 남동인더스파크와 부평산단, 주안산단, 인천기계산단이 대표적입니다. 남동인더스파크의 경우 수도권에서 가장 큰 산업단지입니다.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 1위, 경제참가활동률 1위, 지역 내 총생산 2위입니다. 5위는 경상북도입니다. 일자리 수는 102만 8,921개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제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경상북도의 1인당 지역 총생산량은 1919년 기준 4,068만 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제는 김천, 구미에서 경주, 포항에 이르는 경부라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내 대부분의 인프라가 경부라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역 내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4위는 부산광역시입니다. 일자리 수는 132만 5,781개입니다. 부산 경제의 중요한 산업이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입니다. 부산항은 과거 세계 3위의 물동량을 기록하였으며 순위가 내려간 지금도 세계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항구입니다. 사하구와 강서구의 경계에는 부산광역시 제조업의 중심인 녹산국가산업단지가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서울, 제주도 다음으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3차 산업의 비중도 높은 도시입니다. 3위는 경상남도입니다. 일자리 수는 132만 5,862개입니다. 1960년대 이후로 석유화학, 자동차공업, 조선업 등 중화학공업의 발달이 경상남도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계산업과 조선업이 특히 발달하였으며 조선업의 경우 세계 10위권 조선사 중 4곳이 경상남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한 서부 경남 지역은 항공기, 인공위성 등을 제조하는 항공우주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2위는 경기도입니다. 일자리 수는 447만 1,773개입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공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경부축을 중심으로 대규모 일자리와 대형급 도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전자와 반도체는 수원, 화성, 용인, 평택 등지에 있으며 자동차는 화성시와 강명시, 안성과 시흥에는 반월시화공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1위는 예상대로 서울특별시입니다. 일자리 수는 473만 9,883개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서울시는 각종 기업의 본사나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2014년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전 세계 도시 권역 중 세계 4위의 규모로 도쿄, 뉴욕, 로스앤젤레스 다음으로 높은 지역 내 총생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 6위인 런던, 파리보다 약 1000억 달러 정도 높으며 3위인 LA와는 200억 달러 미만으로 살짝 낮은 수치입니다. 7, 8위는 오사카, 상하이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많은 광역 지자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위권 순위는 예상되는 결과였지만 정확히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분포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